참,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짠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가슴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러면서 그냥 남편 가슴 속에서 혹시 7, 8년 전에 혹시 남편 사고 났어요? 아, 네. 남편 일하다가 산업재 일이 있어서 지금 하반신 거의 못 쓰는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마음이 진짜 슬프네. 오늘 당신을 봐도 슬프고 남편 마음을 들여다 봐도 슬프고 그냥 참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늘이 참 사람을 갈라놓는다?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 남편이 저희가 신혼 때 사고가 나서 사실 뭐 저희 남편이랑 저랑 관계를 거의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부분이 저도 보여서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다른 데 가서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잠자리라도 하고 와라 라고 말을 자꾸 해서 요즘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이 도대체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고 여전히 사랑하고 언젠가는 꼭 일어날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살고 있어서 이거를 내 말 잘 들어요. 오늘은 접목이 참 곤욕스럽네요. 힘도 들고 나도 문 열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 신랑 못 일어나요. 일어난다 하고 싶어요. 거짓말이라도 쳐서 일어난다 하고 싶은데 당신 신랑 못 일어나요. 근데 왜 유혹이 없겠어? 그치, 젊은 나이니까, 그치? 유혹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당신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그러긴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려, 지금. 그치? 너무 어린데? 만약에 당신 신랑 이 상태에다 두고 다른 남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당신 신랑 말대로 당신 다른 밖에서 남자 만나서 자고 와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을 줘버리게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치? 그러면 당신 사주에 남자 복 자체가 없어요. 어? 어느 남자를 만나도 또 당신 신랑이 만약에 안 다쳤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10년 지나면 이별이란 말이지. 그런데 또 당신한테 또 남자가 온다. 그래도 그냥 당신 돈만, 어? 지금 신랑한테 돈 나온 그 보상금 있잖아요. 그쵸? 그 돈 다 뜯긴단 말이지. 남자 나와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가도 잠시, 어? 그게 길지 않고 얼마 안 돼서 또, 응? 또 파토야. 어? 또 이별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바에야 나는 이 불쌍한 신랑 그냥 당신도 너무 안쓰럽고 신랑도 너무 안쓰럽지만 그냥 이 사람 옆에 있어주면 안 돼 하고 싶어. 이 사람 진짜 당신이 그냥 여자는 몸이 딴 데로 가면 마음도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런 거 비슷할 대로 당신 신랑 곁에 있어서 뭐 할 건데. 저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건가요? 어떻게 말하자면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 사고는 피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래요. 어? 또 사고가 안 났다 한들 당신하고 당신 신랑하고 상관없이 당신 사주 자체에 공방살의 이별이라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남자를 만나도 똑같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바에야 나를 너무나 사랑해준 사람
나를 너무나 사랑해줬던 사람 곁에서 같이 손잡아줬으면 나는 좋겠네. 당신도 떠날 생각은 없잖아. 좀 이로 나을 거라고 그랬다. 인명인 재천이라 그랬으니까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 쉽사리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죽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일어나지 못할 거나 일어날 거나 그건 없어요. 못 일어나요. 내가 이 말을 자꾸 강요해주냐면 못 일어났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똑같단 말을 하는 거고 다른 남자 만나도 사기 당해서 누워있는 서방한테 다시 돌아오지 말란 뜻, 돌아와서 창피함을 또 보이지 말란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좋은 말 못해줬어. 신랑 지켜주세요.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알았죠? 신랑 지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네.